기도하겠습니다.
불교에 아주 경전이 무수히 많은데, 저는 이 법화경을 대할 때마다 늘 참 과연 경전 중에 왕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법화경 안에서도 다른 경전과 비교를 하면서 무수한 하늘의 그 별들 중에서 저 보름달처럼 빛나는 그와 같이 뚜렷하고 확실하고 어떤 경전보다도 돋보이는 그런 경전이다 하는 그런 그 표현이 있는데 이 법화경은 뭐 제가 여러 곳에서 또 인연 닿는 대로 많이 이제 강의를 했고 또 하고도 있습니다만은 참 위대한 경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또 강의를 거듭하면 할수록 더욱 그런 신념이 깊어지고 변함이 없고 해서 사경도 많이 권하고 또 사경책도 내고 또 휴대하고 다니라고 휴대하기 좋은 책도 또 따로 또 만들기도 하고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법화경에 너무 심취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정말 그 법화경을 믿게 하는가? 물론 이제 뭐 많은 그 내용들 있습니다. 또 우리 스님들이나 불자님들은 또 그동안 열심히 독송하고 해서 깊은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늘은 내가 준비하기를 저 12번째 품, 제바달따품, 누구나 다 잘 아는 제바달따품을 그 살펴보았습니다. 제바달따라고 하면은, 그 우리 불교 역사에 부처님을 석가모니 부처님, 만고 인류의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수차례 살해하려고 했던 그런 아주 극악무도한 인간이죠. 우리 불자님들은 2600년 이전에 인도에 계셨던 부처님이지만은 그런 부처님인데도 불구하고 부처님 하면은 우리 가슴에 뭔가 신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아주 뜨거운 그 신심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마음에 어떤 그 스승으로서 또는 위대한 성인으로서 그리고 내가 늘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또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주는 그런 분으로서 마음에 아로새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그 느낀 감정은 이 마당에다가 부처불자를 이렇게 낙서를 해도 그걸 함부로 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발로 지울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래서 손으로 곱게 이렇게 이제 문질러서 그 부처불자를 지웁니다. 그 흙에 쓴 것이고 그저 손가락이나 꼬챙이로 쓴 하나의 그 어떤 그 모래나 흙의 변화 현상에 불과한 것인데 그래도 우리가 그 부처님을 부처불자로 표현하고 그 부처님을 표현한 부처불자를 비록 땅에 썼지만은 그리고 지워버리면 금방 없어질 것이지만은 그 글자 하나 써놓고도
그 쉽게 발로 지우지 못하는 정도로 우리 불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문지나 종이에 부처불자를 혹 썼으면은 그 함부로 구겨가지고 휴지통에 버리지도 못합니다. 그걸 고이 접어서 뒀다가 같이 부엌에 넣어서 불 사르든지 해야지 함부로 다른 신문지처럼 구겨가지고 휴지통에 그렇게 던지지 못합니다. 그만치 그 부처님에 대한 그런 그 신심과 그 어떤 그 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제바달따라고 하는 사람은 물론 이제 세속에 있을 때도 시달태자와 어떤 라이벌을 가지고 학문이나 무예나 늘 그렇게 어떤 겨려왔고 또 출가했어도 수행을 아주 형식적으로는 아주 잘 하느라고 그렇게 오히려 전통 승각교단보다도 계율을 더 철저히 지키는 그래서 그쪽으로 상당한 그 사람들이 그 따르고 어떤 그 이해를 받았던 그런 그 사람입니다. 그랬으면서도 불구하고 한편 그런 면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 부처님을 살해하고 승단을 자기가 마음대로 지배하는 그런 그 승단의 어떤 그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그 참 어리석은 야욕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수차례 했던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바달따를 조달이라 고르조자하고 통달을 달자 써가지고 조달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옛날에 우리가 조달 조달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가장 큰 욕이 조달이 같은 놈 하면은 그게 가장 큰 욕이었습니다. 왜냐?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했던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같다라고 하면 이보다 더 큰 욕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거는 그 저기 사람 맛보자고 하는 그런 욕이 되거든요. 그런 정도로까지 그 제바달따에 대한 인식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법화경에서는 그러한 그 만고의 모든 불자, 뭐 석가모니 부처님은 뭐 직접 죽이려 것까지 수차례 했었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27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런 그 제바달따의 행적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정말 어떻게 하면은 저놈을 우리가 지금이라도 한번 원수를 갚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오역죄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그 다섯 가지 이제 죄가 있는데 이건 이제 불통참회라고 해서 참회도 안 된다고 이렇게 선언을 한 정도로 그 무서운 그 다섯 가지 죄인데 오늘 어떤 정도인가 하면 부모를 죽인 일, 성인을 죽인 일, 그리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낸 죄. 이게 하나 들어있어요. 그게 이제 그 사람 때문에, 제바달따 때문에 생긴 제목이야, 이게. 그런 정도라고요. 그 불통 참회고 이건 완전히 생암지옥 간다고 하는 정도로 그 죄의 그런 그, 과보가 무섭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바달따 때문에 생긴 그런 죄의 제목이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그 참 불교 역사에 행적을 남겼던 천하의 참 지금 생각해도 우리의 원수고 모든 불자의 원수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치가 떨리고 정말 모래 위에 불자 하나 써놓고도 함부로 못 지우는 그런 우리 마음에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생각해도 2600년이 지났지만은 신심 있는 불자라면
의협심이 있는 불자라면 그게 용납을 못할 일이거든요. 용납 못할 일이죠, 그게. 어떻게 부처님을 죽여? 나는 부처불자를 모래 위에 써놓고도 함부로 지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한번 우리가 비교해놓고 생각해봐요. 그런 그 제바달대를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중의 왕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모든 그 참 그야말로 지혜와 자비의 정신이 다 물어녹아 있는 이 법화경에서 그 제바달대를 어떻게 해석했던가. 부처님의 마음은 실로 그 사람을 어떻게 이해했던가. 그것은 곧 부처님 마음뿐만 아니라 불교의 정신이고 우리 모든 불자들은 모두 법화경에서 보여준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부처님께서 제바달대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한 그 마음 또는 불교 경전 중에 제일 우리가 높이 받드는 이 법화경에서 제바달대를 이해하는 마음 그것은 곧 불교가 제바달대를 이해하는 마음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이런 데서 한번 제대로 법화경을 우리가 제대로 독송하고 법화경 기도하고 법화경을 사경하고 한다면은 그 문제를 사실 우리 마음속에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은 정말 법화경 공부한 그 뭐 공덕이라고 할까 영험이라고 할까 또 내 자신의 어떤 인격 향상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아주 명료하게 여기서 이제 결정을 짓게 되는 그러한 장이 이 제바달타 품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아주 정말 극단적인 예거든요. 이런 세상에 이런 예는 없습니다. 제가 그 제바달타 품 한 단락을 한번 가만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제바달타와 서가모니의 과거라고 하는 267쪽 첫 267쪽하고 268쪽 반하고 중성은 읽지 않고 그것만 이제 3문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과 천신과 인간 사부 대중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향해서 관람한 것 때문에 로봇 영화영을 구하기에 게르지 아니하였으며 여러 것 동안에 항상 불안이 되어 가장 높은 깨달음을 바람하고 구하는데 마음을 물러서지 아니하였느니라. 여섯 가지 바람이 따르기를 만족하기 위해 부지런히 보수를 행하되 코끼리 말 칠고 나라 도선 처자 모의 신부름꾼 머리 눈 볼수 몸 살 손 발을 아끼지 아니하였고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세상 사람들의 수명이 하얀이 없었지만 그거를 위하여서 국왕의 자리를 보고 태자에게 위임하고 구을 쳐서 명령을 내리고 사람으로 고를 구하되 누구든지 나에게 대승법을 말하여 주는 이가 있으며 내가 마땅히 정신토록 받들어 드리고 시중 들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때 한 선인이 와서 왕에게 말하되 나에게 대승경경이 있으니 이제는 요복연화하게 하리라. 만일 내 뜻을 어기지 않으면 마땅히 말하여 주리라고 하였느니라. 왕은 선인의 말을 듣고 뛸듯이 기뻐하며 곧 선임을 따라서 모든 것을 시중드는데 과실을 타고 물을 입고 뗄람을 내라고 음식을 장만하여 내지 몸으로 산으로 되고 앉는 자리가 되었지만 몸과 마음이 겨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받들어서
성기를 일천년이 지나도록 하였으니 그를 위하여 지성으로 시중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였습니다. 이 보십시오. 이 법화경에는 앞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고 감정적으로 알고 있는 제바달타에 대한 부처님의 이해, 또 불교의 자비정신에 입각해서 이해한 그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과 그리고 모든 지금까지 이렇게 긴 세월이 2700년의 긴 세월이 지나면서 무수한 불자들의 제바달타에 대한 그런 그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그 감정, 이 감정을 정말 부처님의 오롯한 그 자비의 마음은 어떻게 푸는가, 그 감정을 어떻게 푸는가, 이 문제예요. 세상에 이렇게 큰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앞서 그 우리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불교 상식이에요. 제바달타 하면 법화경 빼놓고는 앞서 설명한 내용 그대로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법화경만 제바달타에 대한 이해와 그 해석이 이렇게 다릅니다. 이게 이제 서두지만은 과거에 이 사람이 이제 선인이 말하자면 제바달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가 지난 옛적에 하는 이 사람은 이제 서가모니예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묘법연화경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갖 것을 다 베풀고 사람들을 위해서 보시하고 내가 이 묘법연화경의 이치만을 제대로 그 얻을 수 있다면은 누구에게 무슨 짓이라도 다 하겠다. 뭐 코끼리 말 칠고 나라 도성 처자 노비 심부름꾼 눈 골수 몸 살 손 발 심지어 생명까지도 다 바칠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을 가졌는데 바로 그 원을, 그런 희생을 치르고 얻어낼 수 있는 그 원을 충족시켜준 사람은 결국은 이 선인이었다. 오늘의 제발, 뒤에 이제 나오죠. 오늘의 제바달타가 바로 그때 그 선인이었다. 그 선인이 바로 오늘의 제바달타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나에게 손해만 끼쳐도 혹 말 한마디 좀 친절하게 안 해주고 그 좀 그 그 당시 어떤 그 사람의 사정은 우리가 왜 저 사람이 평소 같지 않게 나에게 저렇게 불친절하고 그들도 보이도 않는가, 그 사람 사정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요.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개인적으로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지, 그래서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지 어쩐지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에게 그저 조금 불친절하고 좀 이렇게 소홀히 하고 퉁명스럽게 말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감정을 갖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심한 경우는 몇 날 며칠간 풀지를 못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두고두고 그 사람과의 어떤 가슴에 덩어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쪽 사정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일단 뭐 내 기분에 안 맞다 이거지. 내 기분에 안 맞게 행동했다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손해만 끼쳐도 그렇고 말만 한마디 잘못해도 그래요.
그걸 못 풀어요, 우리는. 보통 중생들은 그거 하나 못 푸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는, 아니, 부처님의 마음은, 본래 불교는, 이건 뭐 꼭 부처님 마음이 불교의 마음이고, 그것이 곧 법화경으로 대변되는데, 법화경의 마음은, 서가모니를 수차례 살해하려고 했고, 언덕에서 돌을 굴렸는데 그 돌의 파편이 발등을 찍어가지고 발등에서 실제로 발을 다치고 피가 나는 사실까지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그 부처님 발에 피 내면은, 부처님 몸에 피를 내면은 이건 오역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무서운, 그 어떤 죄목까지도, 기록으로 남길 정도의 그런 행적을 이 사람이 저질렀던 사람이다. 이게. 그런 사람에게 이 법화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서두가 아주 근사하게 나가고 있죠. 내가 최상의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것은 곧 법화경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법화경이라고 하는 말은 최상의 진리라는 그런 뜻이에요. 구하기 위해서 이런 고초를 겪고 구하려고 했는데 마침 선인이 나타나가지고서 나에게 법화경을 이렇게 전해주게 되었다. 그때 이제 자기 신분이 보통 사람 같으면 또 뭐 그런 대로 이해해요. 왕이야. 왕의 신분으로 선인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왕이 누구에게 가서 시봉하겠어요? 왕이 누구 시중을 들였어요? 평생 시중만 들던 사람인데. 그런데 시중 평생 들던 그 왕이 도리어 이 세상에 가장 하찮은 사람이 돼가지고 온갖 시중 다 들고 온갖 뭐 심한 경우 몸으로 상이 평상이 되고 앉는 자리가 되었지만 몸과 마음이 게으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왕의 신분입니다. 뭐 지금은 우리가 그 인간의 그 어떤 그 가치에 대한 깨달음이 날로 말하자면 높아가기 때문에 사람의 그 가치의 그 평등성을 어느 정도 거의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뭐 불교 뭐 타종교 할 것 없이 예. 그렇지만 옛날에는 참 이 신분에 대해서 얼마나 그 차별이 많았습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양반 상놈이 있었고 인도 같은 데는 뭐 사선 계급이 있었고 뭐 그 어느 나라 없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라면 그 정말 뭐 보통 백성들은요 왕이 지나가면 얼굴 못 쳐다본다. 얼굴 쳐다봤다간 당장 사형이야. 그저 고개 숙이고 다 지나가서 신하가 올 때까지 고개를 못 들 정도로 그런 세월이 불과 몇 년 전이에요.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그게. 그런 대접을 받던, 그렇게 추앙을 받던 왕이, 이렇게 세상에 험한 일을, 온갖 험한 일을 다 하고, 험한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몸이 평상이 돼가지고, 그 선인은 그 평상에서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또 앉는 자리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게 아무 실정되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아니었다. 그렇게 받들어 섬기기를 하루 이틀이 아니야. 1000년이 지나도록 하였다. 왜냐? 법을 위하여 지성으로 시중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세바달달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어찌 거기에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든 사람, 나에게 뭐 싫은 소리 한마디 한 사람, 이런, 그런 생각을 어디다 갖다 붙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대목, 제바달달 품 이것만 잘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이것도 전편 후편이 있는데 후편은 이제 용녀성불 이야기 있잖아요. 용녀성불 이야기야. 그리고 전편이 이제 제바달달 이야기인데, 요 제바달달 품이 천하에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극악무도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세상에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가? 제일 극악무도한 제바달달 그리고 축생
이 두 분의 그 성불이야. 그 두 종류. 그 저 방편품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끊임없이 사람이 부처님이다, 사람이 부처님이다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수기품 내용이 전부가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 그강무도 한 제바달 때도 부처님이냐? 아, 그럼 뭐 말할 것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럼 저 중생도 부처님이냐? 아, 그것도 말할 것도 없다. 이 대목이 용여성불이야. 간단하게 표현한 그겁니다. 천하에 그강무도한 제바달 때도 부처님이냐? 그럼 의심의 여지 없다 이거예요. 두 말할 여지도 없다. 용여, 여덟 살 먹은 축생 용여도 그러면 부처님이냐? 그것도 두 말할 것 없다. 그걸 말이라고 묻느냐, 질문이라고 하느냐, 이런 식이야. 이 뜻을 알고 보면 그 두 가지 내용이 제바달타 품에 딱 이제 등장을 하는데, 뭐 제바달타 이야기 이건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참 우리가 속이 좁아가지고 감싸주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고 그래서 온갖 인간관계에서 오해해서 기분 나쁘고 정말 기분 나쁘게 해서 기분 나쁘고 나에게 손해를 끼쳐서 기분 나쁘고 또 결과적으로는 이익인데도 불구하고 눈앞에서 그게 손해인 줄 손해인 것 같아서 또 손해라고 생각해가지고 또 속이 상하고 울화통이 트이고 뭐 추석이 금방 지나갔습니다만은 추석에 뭐 설거지 좀 거들어주지 않는다고 지는 뭐 돈 잘 번다고 돈 봉투만 하나 줬다고 같은 동석끼리도 또 자기는 손에 물 안 묻히고 다 앉아가서 뒷방에서 이야기나 하고 놀고 돈 못 번 사람들은 돈 못 번 며느리들은 또 그저 부에 가서 일만 많이 한다고 매일 신문이나 TV에 그런 이야기 그냥 깨놓고 하는 시대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내가 세상 환하게 다 알아.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속에서 갈등 참고 견디긴 하지. 그 순간은 그런 대로 넘겨. 못 넘기는 집안도 부지기수야. 거기서 우라통 터져가지고 그냥 다시는 이해 안 본다고 하는 그런 집안도 지난 추석에만 해도 여러 수십 집, 수백 집이 있었고 거기서 못 터뜨리고 집에 돌아가서 남편이 있는데 터뜨리기도 하고 그냥 뭐 아이들이 있는데 터뜨리기도 하고 그런 집은 뭐 부지기수야. 그게 뭐라고 그게 따지고 보면 정말 사소한 일이거든. 정말 알량한 자존심.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 그런데 이 법화경 제바달타 품에서는 우리의 그 어떤 그 좁은 중생으로서의 어떤 그 마음 씀씀이와 법화경의 마음 씀씀이와 한 비교해 보자고요. 참 창피해서 비교할 수가 없지. 우리 마음 쓰는 것을 한번 생각한다. 그래도 우리가 경전을 읽고 법화경 기도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데서 우리들의 마음 씀씀이와 법화경의 마음 씀씀이를 비교해가지고 내 자신을 좀 정말 천길 만길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도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바로잡으려고 하고 법화경의 차원을 한 걸음이라도 따라잡으려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그 자세 그런 노력 그런 소원 그런 원력 때문에 법화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기준을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법화경에다가 기준을 두고 살아야 돼. 법화행자는 최소한도 법화행자는 법화경에다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요컨대 정말 인간관계에서 그 어떤 그 오해에 의해서 감정 상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한 번씩 문득 이 제바달타 품을 떠올리면은 상당히 그 위안이 되고 치료가 되고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위안이 될 것입니다. 아, 정말 불교의 마음은 정말 그 천하의 그왕보다 한 제바달달을 이렇게까지 이해하는 것이 불교의 마음이고 부처님의 마음이고 한데 이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의 그 자세를 고쳐가는 거죠.